자, 수트 유형 중심 838번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gt가 이런 함수란다. 자, 다음 중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기역에서 g의 1은 2분의 1이냐? 니은에서 함수 gt는 t 2에서 미분 가능하냐? 디귿 방정식 gt는 3분의 2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냐? 자, 일단 3분의 2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냐 안 가지냐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g의 1에서의 값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gt의 함수를 좀 그릴 수 있어야겠다. 자, 그럼 gt의 함수를 좀 그려보기 위해서 일단 좀 고민을 할 건데요. 자, 일단 f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절대값 fx는 자, 얘는 결국 절대값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t니까 자, 얘는 어떤 형태로 생긴 거야? x가 뭐를? 2풀 2 마이너스 t겠네. 이게 0이 된 x의 값이니까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t는 0이니까 x는 2 마이너스 t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나뉘지. 그래서 2 마이너스 t의 왼쪽에서는 자, 2 마이너스 t보다 x가 작을 때니까 자, 그럼 어떻게 생기는 거야? 함수식 이렇게 생기는 건데 그때는 그대로 나오고 반대로 나오고 뭐 이렇게 돼서 이 아이의 함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t일 거고 y는 이 아이의 함수 그래프는 x 마이너스 2 플러스 t 뭐 이런 식이 되겠지. y는 맞죠?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인테그랄 자체가 정적분 자체도 t라는 변수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뭐 t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t는 0보다는 크대. 자, 그럼 t가 0보다 큰데 고민을 해볼 거야, 얘들아. 그러면 t가 0보다 큰 범위 안에서 어떻게 범위를 나누어서 막 모양이 바뀌냐를 고민해 볼 건데. 자, t가 0보다 크고 t가 0일 때 그러면 t가 0일 때 2-t는 얼마야? 딱 2죠? 근데 보통 2-t랑 t가 같은 순간을 고민하는데 그럼 얘는 계산하면 t는 1일 때야. 무슨 말이냐면 t가 0이랑 1 사이일 때는 일단 저거 그럼 좀 이해가 될 거야. 첫 번째, t가 0보다는 크거나 0보다 크댔으니까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자, 그럼 그때 t는 0에서 1 사이인데 그럼 2-t는 0?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고 2-t는 0. 2 더하면 1에서 어디까지? 2를 더하면 2까지지. 맞아. 그 2-t는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1에서 2까지잖아. 이때 2-t는 1에서 2까지예요. 자, 위에 건좀 쓸데없으니까 지울게. 이런 식으로 유도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때 나는 결국 t가 0에서 1까지니까 이 정적분에 이 t가 0에서 1까지 사이야. 그럼 나는 0에서 1보다 작은 어떤 데까지의 정적분을 구하는 건데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 이게 지금 t라고. 이게 지금 2-t인데 이게 지금 2-t인데 네가 어차피 어디서 어디까지 했다고 1에서 2까지 있어. 1에서 2 사이에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절대값 ft의 dt를 구해야 되는데 0에서 1까지인데 지금 이게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0과 1은 어디쯤 있는 거야? 뭐 여기 0이 있을 거고 여기에 적어도 여기에 1은 이 왼쪽에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0에서 1까지 정적분 값은 이 함수식을 따르잖아.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이 함수식은 왼쪽에 있는 식이니까 요 식을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의 dt가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 t가 어디까지인데 그 정적분의 위에 있는 값이랑 이 꼭지점, 이 절대값 함수의 꼭지점이 겹치는 부분을 찾은 거야. 그래서 쌤이 2-t는 t인 점을 찾은 거고.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는 풀어볼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x의 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tx를 0에서 t까지 정적분한 거고, 그럼 요 놈은 계산하면, 좀 다른 색깔로 적을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t의 제곱 플러스 2t가 나온다. 그 다음, 또, t가 이번, 두 번째, t가 어디서 어디까지일 때, 0에서 1보다는 크고 나왔고, 2보다는 작을 때, 그럼 2-t는요,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여기니까 0보다는 크고, 여기에다가 1을 넣으니까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 자, 그럼 또 한번 그려보자. 자, 요런 X축 있고요. 요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이게 E-T잖아. 이게 E-T인데 이번에는 네가 0이랑 1 사이 있대. 근데 나는 이 정적분의 이 변수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절대값 ft의 dt를 구하는 건데 가로가 두개 들어갔어. 절대값 ft의 dt를 구하는 건데 t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t가 0에서 1 사이에 있다고. 근데 네가 어차피 0에서 아이고 t가 1에서 2 사이에 있는데 니는 0에서 1 사이에 있다고. 근데 내가 구하는 정적분은 0에서 t까지라고. 그럼 봐봐. 얘가 0에서 1 사이에 있으니까 0은 뭐 어쨌든 이 e-t는 0보다는 크니까 0은 요쯤에 있는 거잖아. 그다음 이 e-t는 1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내가 구한 정적분 값은 t까지인데 이놈의 t는 1보다는 커나 그 2보다는 작아. 근데 e-t는 커봤자 1이야. 근데 변수의 t는 제일 작을 때 1이고 2까지 커질 수 있다고. 그럼 딱 1이라도 여기까지고 딱 2가 되면 뭐 요쯤에 있겠지. 이해돼? 그래서 1, 0에서 이 변수 t까지는 그러니까 t는 이쯤에 있는 거야. 얘가 2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t가 2까지 오는 거라고. 이해됐어? 제일 큰 t가 2일 때는 여기 있는 거고 딱 제일 큰 t가 1일 때는 그래봤자 여기 있는 거라고. 어쨌든 요 안에서 t가 끝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모르겠으면 쌤한테 물어봐. 자, 그래서 이 아이는 결국 요게 이 0에서 t까지가 중간에 e-t를 기준으로 정적분의 값이 바뀌어요. 인테그랄 0에서 e-t까지는 왼쪽 함수의 마이너스 x 플러스 e-t의 dt가 되고 플러스 인테그랄 e-t에서 어디까지 t까지는 오른쪽 함수인 x-e 플러스 t의 dt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tx에 0에서 e-t까지 되고요. 플러스 2분의 1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tx에 e-t에서 t까지 되니까 자, 얘는 계산하면요. 2분의 5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가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모의고사 20번 문제였어요. 모의고사 20번 문제. 자, 얘는 t가 이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e-t는 0보다는 뭐에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자, 이때 또 그려보자. 이때 얘가 e-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또 생겼는데 네가 지금 e-t인 건데 니는 항상 딱 0이거나 0보다 작거나 같다고.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정적분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절대값 ft의 dt는 0에서 t까지인데 요놈이 0보다는 작거나 항상 딱 같거나 작잖아. 그럼 시작인 0이 0에서부터거나 t는 뭐 2보다는 크니까 여기까지겠네. 근데 t가 0, 이 마이너스 0이 너무 작을 거 아니면 또는 뭐 여기서 여기가 0이거나 저기 t는 뭐 여기까지겠네. 무슨 말인지 얘가 가? 얘랑 얘를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때는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오른쪽 함수가 되니까 오른쪽 함수는 x-e 플러스 t의 dt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 2분의 1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tx의 0에서 t까지가 되는 거라서 정리하면 2분의 3 여기 있네. 2분의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2t가 된다. 자, 좀 적을게. 그래서 자, 좀 정리해서 적으면 gt는 자, x가 t가 어디서 0에서 1까지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t의 제곱 플러스 2t. t가 1보다 크거나 없고 2보다 작을 때는 2분의 5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분의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자, 이 아이를 좀 그려야 돼. 그래야지 뭐 3분 디귿을 풀죠. 그럼 자, g 프라임의 t는 극값을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뭐 미분 가능하냐? g의 1에서의 값이 2분의 1이냐? 서로 다른 두 시그널 가지냐? 자, 서로 다른 두 시그널에서 자 디귿에서 보면
얘는 y는 gt라는 놈을 그리고 y는 3분의 1을 그렸을 때 자 우리 gt 함수 보면 다 이 참수죠. 그래서 어쨌든 얘가 서로 다 두 식을 가지냐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값을 확인을 해야지 그리기가 좀 쉬워. 자 그럼 g' t는요 t가 0보다 0이랑 1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3t 플러스이고요 t가 1이랑 2 사이일 때는요 5t 마이너스 6이고요 t가 뭐랑 뭐 사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3t 마이너스 2겠네. 그래서 일단 아휴 이렇게도 적네요. 글자 크기를 좀 줄일게. 자 이거 정리한 거 좀 줄이자. 자 이렇게 되면 자 일단 도함수의 그래프를 옆에다가 좀 그려볼게. 도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자 여기다가 그래서 니가 0 y축이겠죠 뭐 니가 1 니가 2 니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누가 얘가 0 얘가 1 얘가 t축 얘가 1 얘가 2인 거고 자 0에서 1까지는 3분의 2 3분의 1을 여기 3분의 2니까 뭐 이쯤에 3분의 2겠지. 얘를 지나면서 이런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이런 일치함수지. y축 좀 그릴까. 얘가 y축이고 그 다음에 자 t가 1에서 2까지는 그래 1 넣어보면 여기다 근데 1 넣어보면 마이너스 3이니까 니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요 여전히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2가 만나네. 그리고 2를 넣었을 때는 4네. 뭐 4쯤 되고 지나는 점은 5분의 6이네. 5분의 6. 여기 5분의 6일 때 이렇게 지나고요. 4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2보다 커나 같을 때 2를 넣으면 또 4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이네. x좌표는 3분의 2니까. 그럼 뭐 이렇게 생긴 이 아까 기울기가 5였으니까 이렇게 좀 덜 기울겠네. 이렇게 생긴 게 도함수야. 얘가 y는 g'x야. 자 그 원래 함수는 gx의 함수는 도함수를 토대로 그리면 되죠. 자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이때 무슨 값을 가져? 극 대를 가지겠지. 그 다음에 이때 뭘 가져? 극 소를 가지겠지. 그래서 뭐 0일 때 값은 아까 gt의 함수가 이거였으니까 0일 때 값은 0 넣으면 0, 0을 지나거든. 자 지금 이게 x축이라고 놓고요. 이게 x축이라고 놓고요. 자 그럼 이게 또 y축도 한번 그려보자. y축도 그렸을 때 자 0,0을 딱 지나고요. 3분의 1 때 극대를 가지는데 f의 3분의 2는 계산해보면 3분의 2가 나와요. g의 3분의 2 g의 3분의 2는 계산해보면 3분의 2가 나오고요. 그래서 3분의 1 때 극대 3분의 1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g의 5분의 6은요. 계산해보면 5분의 2야. 5분의 1 때 극소를 가지죠. 5분의 6일 때 5분의 2라는 극소를 가지죠. 그럼 그 다음에는 계속 증가하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인 거야. 누가? y는 gx가. 이해했니? 자 그럼 이제 보자. 자 기읍 g의 1은 2분의 1이냐. g의 1은 뭐 여기다 넣으면 되죠. 1일 때는 이것도 적용되고 이것도 얘도 적용될 거야. 그럼 g의 1은요 위의 식이 좀 더 간단해. 밑의 식에다가 내가 등을 붙였으니까 g의 1은 2분의 5 마이너스 6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라서 2분의 1 맞네요. 그래서 기읍은 맞고요. 니은 gt는 t는 2에서 미분 가능하냐. 자 도함수가 2의 왼쪽에서의 미분계수와 2의 오른쪽에서의 값이 같죠. 네, 도함수의 2의 왼쪽에서의 g'a랑 2의 오른쪽에서의 g'a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 만나면 되는 거잖아. 도함수가 계속 연속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맞죠. 그 다음 gt는 이거고요. 3분의 2라는 상수함수는요. 지금 3분의 2가 3분의 2, 3분의 1 지나니까 3분의 2. 얘가 y는 3분의 2라는 상수함수지. 그래 점이 몇 점? 접하니까 두 점에서 만나네. 그래서 두 개의 실근을 가지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자 모의고사 20번 문제였어. 조금 어려워. 조금 복잡했죠. 나눠서 푸니까. 자 혼자 스스로 풀어보도록.